자, 어딜 가든 셀카는 뭐 기본이죠. 어, 이상하네.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너무 뭘 찍은 거예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배경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 뭔가 잘못됐어요.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인사템. 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배경을 좀 찾아봅시다. 가시죠. 이게 뭐야? 자, 오늘의 미션. 최애 사진을 찍을 만한 명소를 찾아서 고고씽 해봅니다. 짜자자자자자, 여러분. 맑고 일단 지나가는 길은 너무 좋고 부동산 카페예요. 황금 색깔이 황금 색깔. 사진 찍기 좋은 날이네요. 맞습니다. 일단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들잖아요. 오. 그리고 와, 여기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역시 최고네요. 자, 일단 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짠. 기대돼요. 와, 이 냄새. 황금 냄새, 빵 냄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빵, 저기도 빵. 이곳은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빵돌이, 빵순이를 유혹하는 온갖 빵들이 가득했습니다. 딸기빵부터 간빠뉴, 타르트, 정말 없는 게 없었어요. 갓 만든 맛있는 빵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저 역시도 종류가 많은 빵들에 정신이 흥미했습니다. 네, 뭘 골라야 할까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행복하다. 야, 일단 접시가 작네요. 크고 높은 거 고르네요. 아, 행복해. 먹을 줄 알아요. 자, 정신을 차리고 오늘의 미션을 좀 오늘의 수행을 해야겠죠? 그 미션이 네.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서 찾아온 네. 건데 있는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거를 포인트로 줘서 이렇게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창가 쪽 좌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쪽 좌석도 있고 와, 바깥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통유리로 된 자리입니다. 이곳은 자리 다툼이 치열한 곳이기도 하면서 사진 찍기 딱 좋은 포인트예요. 실제로 찍으면 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메뉴가 나왔어요. 제가 고른 빵에 그리고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 오. 음료가 나왔는데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은 제가 혼자 찍는 것보다는 이 주변에 뭔가 환경이 딱 갖춰지면 더 잘 나와요. 보통 이렇게 많이 찍으시죠? 찍는 것마다 그림인데요? 오. 또 찍어볼까요? 아, 사진 찍을 맛 난다. 자, 한 입 해봤는데요. 이게 무화과인가 봐요. 담백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다. 배경이 다 했습니다. 바깥이 훤히 보이는 와. 창가에 앉아서 우아하게 음료 마시는 모습.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자, 실제 이곳에 풍경을 감상하러 오는 손님들이 진짜 많이 계신데 여기에 맛있는 빵까지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저는 여기 단골인데 예, 뷰가 너무 좋고 그냥 힐링하러 잠깐씩 오게 돼가지고 예, 자주 찾아오고 있어요. 여기 창문 쪽이 채광이 잘 들어서 아무래도 빛을 받으면 예쁘게 나오니까 바깥을 보면서 옆모습만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살며시 잔을 들고 옆모습만 살짝. 예뻐요. 어때요? 너무 예뻐. 이곳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아, 천사들 같죠? 자, 다음 찾은 곳은 산동면입니다. 이곳도 SNS에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에요. 공간이 아주 예쁜 곳이 있다고 해서 3층으로 먼저 올라와 봤습니다. 근데 와, 통유리에 색색깔에 와, 너무 예쁘다. 야외가 뒤에 딱 펼쳐져 있어요. 와, 세상에. 빠바밤. 짜자자자자자자. 굉장히 예쁘네요. 시간 없죠, 이 정도면? 어, 카페 같은 느낌보다는 정말 좋은 시간 같아요. 뷰가 진짜 좋고 와, 하늘도 바로 보이고 색감도 예쁘고 여기 펜션. 자,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뭐하나 싶어서 오셨더라고요. 아, 여기가 왜 낯이 있나 했더니 옛날에 제가 와서 목욕을 했던 곳 아닙니까? 목욕이요? 옷을 낳은 것 같던? 예, 죄송합니다. 뭐, 그런데 이곳이 특이한 과거가 있었어요. 그 콩과 관련된 이런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6차 사업을 해서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인생샷 포인트는 어디예요? 이곳은 이제 농촌이고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또 뒤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사장님이 콕 찍어준 포인트대로 찍어봤습니다. 곳이 다 포인트인데요? 우리 피디님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오늘의 작가예요.
와서 그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원래 이곳이 메주 공장이었다고 했잖아요. 콘셉트를 잘 살린 장독들도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와, 들어있어요? 오, 진짜 있어요. 이제 빼가지고. 오!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여러분, 이곳에 인생샷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네요. 직접 메주를 만들어 보는 곳에서 가보시죠. 체험을 위해서 시내가로 이동을 했어요. 먼저 요거는 이 메주를 만드는 된장을 만드는 콩이에요. 콩. 이렇게 콩이 있고요. 이 콩을 발효를 시켜서 만든 게 메주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덩어리 메주라고 실제로 하고요. 이렇게 야외에서 채우는 거예요? 이건 그렇진 않고요. 야외에서 차를 한 잔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너무 좋아요. 자, 메주 만들기 들어가 볼게요. 물과 소금을 적정 비율로 넣고 녹인 후에 가루 메주를 넣으면 돼요. 네, 이거를 이제 항아리만 부어서 넣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요. 세상 간편한 메주 만들기죠. 하나, 둘. 자, 이렇게 메주와 함께 찰칵. 특별한 추억이었어요. 자, 이곳에서도 또 하나의 인생샷. 이야, 이야, 잘 건지지 않았습니까? 인생샷 많이 건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찾은 인생샷 성지. 이곳은요, 도심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이제 뭐 혼자서도 잘 찍을 것 같아요. 계시죠? 저는 여기 밑으로 짜자자자잔. 일단 내부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한 바퀴를 돌면 바로 뒤쪽에 도심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지하로 내려왔는데 야외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도심 안의 힐링지예요. 작은 시냇가처럼 난 물길을 따라서 손님들이 음료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물길 따라서. 좋네요.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야생오리들이 있고 또 대공원의 푸른 숲이 그게 배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식사나 차를 드시는 것보다 사진 찍기가 우선이에요. 와, 그럼 네. 진짜 제가 잘 찾아온 게 맞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손님들도 인정하는 사진 명소입니다. 허전한 맘도 채우고 추억의 사진첩도 채우고 일석이조죠. 인생샷도 찍으시고 또 인생의 쉼표를 한번 편안하게 느끼시고 가십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쉼표와 순표를 찍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숨없이 달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사실은 조금 쉬려고 했는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쉬지를 못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번엔 다른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요. 준비해온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내봤는데요. 즉석사진. 네, 좀 다르죠? 야, 감성했어요. 그렇죠. 아날로그 같은 그런 감성. 사진은 찍는 것, 그리고 추억은 남기는 거잖아요.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매력이 좀 가득 담겨서 저는 마음에 더 들더라고요. 네. 오, 예뻐요. 선물해드릴까요? 더요. 받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손님들에게도 서비스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둘, 셋. 어쩌고 하시면서 진짜 좋아하죠. 몇 번 왔는데 그래도 계속 또 오게 되는 계기가 사진 찍으려고도 오고 자연광 있을 때, 날씨 좋을 때 밖에 보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보니까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네요. 아, 이게 약간 은밀하게 찍어야지. 그쵸. 약간 기대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쁘죠? 뭘 좀 아는 분이죠? 사진은 은밀하게, 디저트는 과감하게. 이곳은 브런치 카페여서 음료뿐 아니라 맛있다. 식사 겸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블루베리예요. 많습니다. 분위기는 없지만 식탐은 있어 보이죠?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우리 언지 씨가. 맛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인생샷. 찍고 가죠. 그럼요.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인생샷이 있겠죠?